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 고종훈 선생입니다. 자, 2024년 시즌이 자, 곧 다가옵니다. 아직은 2023년 시즌 중인데요. 이제 제가 이제 그 공시 한국사 강의를 2012년 3월 1일부터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제가 12년째 접어들고 있는데요. 이제 지금까지 이제 뭐 좀 제도 변화가 조금 몇 번에 걸쳐서 있었습니다. 이제 한국사는요, 여러분들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한국사는 아주 일부 수험생들을 제외하고는 컴팩트하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행정법, 행정학 같은 이런 전공 과목이 일단은 중요하고요. 그다음 이제 뭐 그렇다고 해서 영어가 부담이 없는 사람은 없죠. 그렇다면 이제 국어나 한국사 같은 과목은 공부의 우선순위에서 조금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12년 동안 소위 이제 콤팩트 노선을 견지를 했는데, 제가 이제 시장에 지배적인 일타가 안 됐다는 것은 제 노선이 인정을 못 받았다는 거죠. 근데 이제 앞으로는 한국사는 콤팩트 노선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한국사를 정말 한국사에다가 많은 투자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제도가 그렇습니다. 자, 근데 컴팩트하게 공부해도 95점 만점 받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한국사를 좀 컴팩트하게 공부해도 충분히 95점 만점 받고 합격할 수 있다고 지금 12년째 같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 노선이 이겁니다. 이 개념, 이론이라고 하죠. 실제로 여러분들이 역대 기출 문제를 풀다 보면요, 살짝 삐져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좀 약간 좀 교과서 밖의 개념을 활용을 하거나 문제를 너무 좀 기업적으로 낸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꾸 범위를 넓히게 되죠. 여러분들이 강사 입장을 따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강사들은요, 그런 문제 한 문제 때문에 자기 밥그릇이 달려 있습니다. 많은 수험생들한테 비판을 받고 자기 입지가 흔들리고 그런 걸 두려워하기 때문에 강사들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5년, 10년에 한번 나올까 말까 한 아주 지엽적인 내용들도 자기 수험소에다가 다 실어놓고 수업 시간에 이걸 다 언급을 합니다. 근데 객관적으로 그런 문제가 자주 나오냐고요. 5년, 10년에 한 번씩 나옵니다. 저는 그런 것을, 물론 이제 저희 수험서에도 웬만하면 다 실려 있습니다. 하지만 수업 시간에 이걸 강조하지 않는 거죠. 자, 저는요, 이론, 우리가 개념이라고 하죠. 요건 좀 교과서 범위에서 컴팩트하게 정리해도, 한 3년, 5년에 한번 나올까 말까 한 아주 일부, 그 만점 방정 문제를 제외하면 전부 커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역대 기출이 그렇고요. 또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올해 2023년까지 지난 5년 동안 한국사는요, 만점 방지용 문제가 나온 적이 없습니다. 전부 교과서 범위에서 나왔습니다. 교과서 범위에서 개념, 이론을 다루어도요, 무조건 만점 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수험생들이 그걸 또 입증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컴팩트하게 가자 그러면 또 심리적으로 불안하죠. 아니, 수험생들의 심리도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기출과 모의고사로 이걸 좀 보완하면 됩니다. 기출과 모의고사로 좀 보완을 하면 충분히 자, 좀 이론 정리를 좀 컴팩트하게 했다고 하더라도 기출과 모의고사가 충분히 이걸 보완해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약노트만 달달달 외운 것보다 이렇게 공부하는 것이 한국사 공부가 더 재밌고 그 다음에 실제로 결과물도 더 좋습니다. 선배들한테 물어보십시오. 다 그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이게 저의 노선이 되겠습니다. 12년 동안 같은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요 PPT 화면조차도 유튜브에 다 있습니다. 작년, 재작년 5년 전, 10년 전에도 이 PPT 화면 이 글자 바뀐 적이 없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이제 저의 콘텐츠들을 앞으로 이제 1년 동안 진행할 저희 콘텐츠를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잘 이렇게 한번 보시고 자기 상황에 맞게 자기 수준에 맞게 이렇게 따라가시면 됩니다. 제가 이제 우리가 이제 공시생이 구준생이 15만 16만 명입니다. 근데 15만 명 16만 명인데 그 중에서 1년에 한 대략 한 12,000명 13,000명 정도가 합격해서 나갑니다. 근데 그 15만 명의 우리 구준생들이 다 똑같은 상태는 아니잖아요. 뭐 아유 중고등학교 때 외국에서 살다 온 애도 있어요. 그다음에 진짜 순수 이과돌이가 있습니다. 이분들 한국사 정말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저희 콘텐츠가 좀 다정다양합니다. 절대 네버 다 해야 되는 거 아닙니다. 저는요 그 15만 공시생에 맞춰가지고 다종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는 사람이고 그걸 선택적으로 여러분들이 자신의 상태에 맞게 활용을 하시는 겁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이렇게 이론 강의는 네 종류가 있어요. 네 종류가 있습니다. 요 한국사 입문이라고 하는 강의가 있는데 요건 이제 이번에 지금 영상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거의 이제 완료가 됐어요. 뭐 첨 파일이 있는데 열 쪽도 안 되는 첨부 파일이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그냥 영상에 자막이 있으니까 굳이 자료 안 보셔도 돼요. 이거는 뭐냐면은 이제 한국사의 시대 구분. 한국사 시대 구분 어떻게 하는지. 그다음에 왕 있잖아요, 왕. 그 뭐 주요 왕들의 뭐 이렇게 그러니까 주요 왕들 한국사에 있는 모든 왕을 다 알 필요는 없잖아요. 근데 시험에 잘 나오는 중요한 왕들 그렇죠? 그다음 이제 근현대사 오면 시대를 관통하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들 중요한 인물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다루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여러분 이제 모든 수험생들이 다 해야 되냐? 아니에요. 저건 누구를 위한 거냐? 아까 말씀드렸죠. 순수 이과돌이. 그다음 뭐 외국에서 좀 이렇게 중고등학교 학창 시절을 보내고 오신 분들 있죠. 소위 이제 한국사 맨바닥, 한국사 완전 맨바닥, 노베이스라고 하죠. 이런 분들은 저걸 듣는 게 좋아요. 뭐 솔직히 뭐 400분밖에 안 되니까 1.2배속이나 1.3배속으로 한번 들으면 그래도 약간 좀 머릿속에 약간 뼈대가 잡히는 느낌이 좀 있거든. 알겠죠? 근데 뭐 또 일부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선생님 요거 가지고 몇 점 받을 수 있습니까? 아 그건 그렇게 접근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접근하시면 안 되고 메인 강좌는 이겁니다. 이건데 이제 요걸 듣기 위해서 요걸 곧바로 듣기에는 진짜 완전 한국사 맨바닥 노베이스는요 이게 힘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을 위한 입문 강의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자, 여러분 올인원이라고 보통 뭐 저는 사실 이 이름 잘 안 쓰는데 우리 그 소위 이제 그 공시가에서는 다 이 이름을 뭐 범용으로 써요. 그래서 저도 이제 올인원이라는 이름을 쓰는데 요거는 이제 뭐냐면은 국가직 지방직을 95점 만점 받기 위해서 필요한 한국사 전체 지식을 다루는 게 요 올인원 강의가 되겠습니다. 저는 이제 23년 시즌에도 54강으로 진행을 했기 때문에 24년 시즌도 특별한 일이 없으면 54강으로 진행을 할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기본서로 진행이 되고요. 저희 기본서는 콤팩트합니다. 420쪽짜리 한 권입니다. 이렇게 뭐 쓸데없는 내용으로 막 그 뭐 기본서 뭐 부풀리고 저희들 그렇게 안 합니다. 420쪽 안에 내용 있을 거 다 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죠. 선생님 제가 제시생인데 원래 이 공시세기는 제시생이냐 삼시생이 훨씬 더 많아요. 15만이라고 하는데 매년마다 초시생들은 한 3만 명 정도가 새로 유입되는 정도일 거예요. 나머지 12만 명은 누구라 뭐 이 통계가 아주 100% 정확하진 않은데 뭐 이게 좀 그 사이트들이 가지고 있는 통계는 그래요. 한 3만 명 정도가 새롭게 유입되고 한 12만 명 정도는 이제 뭐냐면은 그 기존의 제시생 30생들이에요.
근데 이제 재수생들이나 삼수생들은 자, 솔직히 요거 다시 듣는 건 좀 비효율적이죠. 저는 그렇게는 추천 안 해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주로 이제 초시생들. 그 다음에 이제 한국사가 좀, 한국사가 좀 많이 부족하신 분들은 재수생이라고 하더라도 이거 듣는 게 좋아요. 알겠죠?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건 딱 하나. 진짜 끝까지 완강하셔야 됩니다. 요즘에 근현대사가 많이 나옵니다. 옛날처럼 옛날에는 6문제 나왔는데 어느 순간부터 7문제 나오더니 가끔씩 8문제 나올 때도 있어요. 현대사 2문제 또는 3문제 꼭 나옵니다. 그래서 끝까지 완강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거 하나 당부드리고 싶고요. 자, 그 다음 이제 압축 이론 강의가 이렇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이 두 종류의 차이는 크게 없어요. 그냥 압축 정도입니다. 여기는 요 개념편을 뭐 배경 설명 조금 이제 떼고 안 하는 건 아닌데 배경 설명을 확 줄인 거죠. 요렇게 해가지고 좀 약간 좀 핵심 정리 위주로 이제 간 게 요 초스피드 개념편이 되겠습니다. 뭐 상당히 많이 수강을 하십니다. 요게 이제 대략 한 33강 2200분이고요. 요건 이제 요약 노트 서브 노트로 진행을 합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 이제 그러니까 파이널 압축 정리라고 하는 게 있는데 요거는 요걸 다시 좀 더 압축시킨 거예요. 조금 더 압축시킨 겁니다. 그래서 초시생들 중에서 이제 마음이 급해가지고 요걸 곧바로 들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쉽지 않습니다. 초시생들은 이걸 먼저 듣는 게 정석이고요. 그 다음 이제 이거는 왜 듣는 거냐? 요것도 이제 활용한다 그랬죠. 이제 요걸 듣고 나면 한번 듣고 뭐 한국사 95점 만점 받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천재들은 별로 없죠.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 듣고 나서 이제 2회독, 2순환을 하는데 그 2순환을 할 때 이걸 같이 들으면 이걸 또 들으면 얼마나 지겹고 힘들겠습니까? 그쵸? 얼마나 지겹고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요 강의들은 요걸 한번 듣고 2회독, 2순환용으로 요걸 들어도 되고 요걸 들어도 돼요. 그런 목적으로 개설된 강의입니다. 이게. 또 하나 이유가 있죠. 또 하나 이유가 있습니다. 재수생이나 삼수생들이 한 6개월 정도 이제 국가직 지방직 치고 나서 한 4개월, 6개월 정도 쉬다가 뭐 법과목 공부하고 영어 공부하고 자, 다른 과목 공부하다가 이제 뭐 9월달, 10월달, 11월달쯤에 한국사 다시 시작합니다. 다시 시작할 때 아무래도 공백이 한 4, 5개월 있으니까 다 잊어먹었겠죠. 쌤, 그러면 여기 다시 들어야 됩니까? 아니죠. 굳이 그럴 필요 없습니다. 요거 듣잖아요? 다 정리됩니다. 알겠죠? 그런 용도다. 자, 요 초스피드 개념편이나 파이널 압축 정리는 설명하자면 요 개념편과 내용은 똑같아요. 같은 PPT 사용합니다. 알겠죠? 교재도요, 서브노트로 요거 들어도 되고, 기본서로 요거 들어도 돼요. 상관없습니다. 다 호환됩니다. 알겠죠? 자, 근데, 요 초스피드 개념편이나 파이널 압축 정리는 용도가 뭐냐? 자, 제가 생각하는 용도는 두 가지. 하나는 2회독, 3회독 용이다. 요거 한번 듣고, 자, 한번 들어가지고 역대 기출 술술술 풀리고, 95점 만점 나오는 천재는 거의 없습니다. 보통 두 번, 세 번 들어야 됩니다. 근데 요거 한번 듣고, 그 다음에 요거 듣거나 요거 들으면 돼요. 알겠죠? 뭐 둘 다 다 들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게 이제 2회독용이다. 첫 번째. 두 번째로는 뭐냐면은 약간의 한국사 공백을 메워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재수생, 삼수생들한테 국가직, 지방직 끝나고 나서 한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한국사 공부를 쉬었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시작할 때 또 요걸 들어야 되냐? 그게 아니거든. 요거나 요걸 들으면서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제가 요걸 이제 요 이론 강의, 엄밀히 말하면 세 개 설명을 좀 드렸어요. 올인원 강의, 그 다음 이제 초스피드 개념편, 파이널 압축 정리. 그런데 요걸 제가 뭐 어느 날 갑자기 만든 컬이냐? 아니에요. 12년 동안 계속 똑같이 해왔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똑같다는 것은 또 장점과 단점이 있죠. 또 장점은 뭡니까? 그만큼 안정된, 검증받은 그런 콘텐츠라는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또 단점은 뭐 여러분들이 뭐 어우 뭐 시험 추세의 변화를 반영 못한 아우 충분히 반영합니다. 옛날보다는 그래도 시간 좀 줄였습니다. 조금 더 콤팩트하게. 알겠죠? 자,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기출 OX 기출 변형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서 요건 설명 저한테 꼭 들어야 됩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이제 기출은 이제 메인이 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둘 다 하셔야 되는 건 아니고요. 요 1200제를 지금까지 이제 정석. 요게 이제 콤팩트 버전이었는데 요즘 최근 5년 사이에 시험 출제 경향을 보면 오히려 요게 메인. 요게 이제 좀 심화 버전. 요게 콤팩트 버전. 뭐 이런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은 다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다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냐면은 사실 지금 출제 경향으로 보면 최근 5년 동안 계속 쉽고 평이하고 깔끔하게 나왔기 때문에 이 800제나 400제도 충분히 95점 만점 맞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어요. 오히려 지금 여론은 1200제가 너무 과하다는 여론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올해부터 24년 시즌부터는 얘가 메인이 아니고 1200제가 메인이 아니고 800제가 메인이고 요게 약간 기출 심화 버전, 요게 기출 콤팩트 버전 요렇게 이제 바뀌었습니다. 자, 그런데 쌤 뭐 문제가 다 기출 문제가 거기가 거기 아닙니까? 맞죠. 기출 문제는 다 거기가 거기죠. 근데 요 기출 엄선 800제가 제가 이제 메인이라 그랬잖아요. 요거는 이제 요거부터 설명을 드려야 되겠다. 요게 이제 지난 6년 동안 공시 기출. 자, 공시 기출인데 한 3분의 2는 우리 국가직 지방직 위주예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법원직이나 뭐 계리직, 소방직, 뭐 그 다음에 경찰 기출도 약간 섞여 있습니다. 근데,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역대 기출 중에서 쭉 이제 1200제를 이제 엄선한 거예요. 근데 여기는요, 조금 어려운 문제도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칙이 뭐냐면은 여기는 같은 주제. 예를 들어 같은 주제라고 하는 게 이제 이황, 이. 자, 여기는 같은 주제가 8번까지 반복합니다. 알겠죠? 대동법 문제도 8문제. 최대 맥시멈. 근데 이게 뭐냐면 역대 지금까지 한 15년 동안 기출 문제 쥐었자면 한 4,500문제 정도 되는데 대동법 문제 몇 문제일 것 같아요? 20문제 넘어요. 근데 그 20문제를 어떻게 하냐면은 최근 기출 위주로 그다음에 국가직 지방직 위주로 문제 퀄리티가 좋은 위주로 8문제를 뽑아서 수록한 게 이거예요. 그럼 800제는 뭐냐? 4문제까지. 같은 주제를 4문제까지. 이황 문제가 4문제, 이 문제가 4문제 이상 안 씻는다는 거지. 원래 우리 기출 계속 반복되거든. 그 다음에 이제 기출 엄석은 400제는 요걸 같은 주제를 2문제까지 실은 거예요. 그래서, 쌤, 여기 문제가 다 겹칩니까? 겹치죠. 이 1200문제 중에서 400문제 날리고 겹치는 주제 조금 날리고 자 주제별로 엄선한 게 이 800제예요. 요 800제를 또 절반으로 줄인 게 400제입니다. 쌤, 저는 뭘 해야 됩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메인이 800제입니다. 이제 800제 봐도 95점 만점 받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단 두 번 세 번 봤다는 전제 하에 저는 같은 기출을 네 번, 다섯 번 보지 말자는 주의입니다. 한 두 번, 세 번 보면 돼요. 근데 이제 기출 1200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좀 여러분들 중에서 큰 높은 직렬을 준비하거나 마음에 좀 약간 좀 뭡니까? 결벽증이 있는 사람들, 완벽을 좀 추구하는 사람들은 1200제 보는 게 좋아요.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기출 엄선 400제는요, 뭐 제시생들, 또는 뭐 다른 쌤 기출을 풀다가 우리한테 넘어온 사람들한테는 추천을 하지만 요건 너무 좀 이렇게 여러분들 스스로도 이제 요걸 가지고 준비하기는 조금 불안감이 좀 있을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요걸 메인으로 한다 앞으로는. 아시겠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이제 기출 OX나 기출 변형은 뭐냐? 요건 사이드 강좌예요. 뭐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알겠죠? 근데 누구한테 추천하는 거냐? 다 이유가 있죠. 기출 OX는 엄밀히 말하면 이제 이렇게 반복훈련용이에요. 반복훈련. 뭐 우리가 뭐 수업머리가 그렇게 샤프합니까?
뭐 강의 한두 번 들었다고 뭐 기출문제 다 풀리고 뭐 그게 뭐 잠깐 풀릴 수는 있죠. 이게 국가직 지방직까지 유지가 쭉 돼야 되는데 될까요? 또 잊어먹죠. 그래서 이제 반복 훈련 용도입니다. 요거. 알겠죠? 그다음 이제 기출 변형 600제는 국가직 지방직이 조금 어렵게 나올 거라고 생각하면 요거 하시면 좋아요. 요 보통 이제 800제나 1200제 하고 나서 이제 요쪽으로 넘어오는 거거든요. 알겠죠? 그런 용도다. 문제 퀄리티는 엄청 좋습니다. 근데 이제 조금 수준 있는 문제들, 어려운 문제들을 대비하는 그런 콘텐츠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 기출 OX나 기출 변형 600제도요. 제가 지금 10년 동안 한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한 게 아니에요. 10년 동안 한 겁니다. 됐죠? 그 다음에 이거 꼭 반드시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뭐 주어진 상황에 따라서 하면 좋아요. 하면 좋은 사람들이 있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콘텐츠 중에서 필수는 지금 여기서 올인원하고 초시생들한테 필수는 요거하고 그 다음에 기출은 요 둘 중에 하나. 그 중에서도 추천하는 메인은 800제다. 알겠죠? 요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런 건 다 선택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요 분류사 빈칸 노트는 이제 제가 2년 동안은 기타 특강 사이드 강좌로 하다가 이제 이번에 정식으로 제가 책을 출간을 하고 이제 정식 강좌의 반열에 지금 올립니다. 요건 뭐냐면 우리 개념편 강의나 초스피드 개념편 모두 이제 시대사 중심이죠. 시대사 중심이기 때문에 이제 요걸 약간 보완하기 위해서 이제 분류사 중심으로 이제 이걸 콘텐츠를 재구성한 겁니다. 뭐 그림 쫙, 뭐 그다음 이제 불교 미술 쫙, 그다음에 서적 편찬 쫙, 역사서 쫙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하는 거예요. 요것도 뭐 지금은 필요 없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1월달, 2월달 이제 넘어가면 뭐 중간에 이제 요런 걸 또 찾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알겠죠? 요것도 마찬가지예요. 요것도 이제 사이드 강좌입니다. 해도 좋고 뭐 안 해도 되고. 그다음에 이제 절대연도 사료. 이건 진짜 필수예요. 우리 수업 듣는 사람들 중에서 그 이론 강의 빼고 제일 많이 하는 게 이거예요. 이거 1년에 자, 만 단위씩 합니다. 알겠죠? 만 단위씩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절대연도 절대 사료는 뭐냐면은 우리 한국사의 이제 필수 사건, 뭐 필수 연도, 뭐 이런 걸 좀 따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료는 한국사가 이제 역사 과목이니까 사료가 엄청 중요하죠. 중요한데 공시생들의 특징, 사료가 엄청 약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료 위주로 쭉 한번 정리하는 게 절대 사료 수업이 되겠습니다. 요건 되게 짧아요. 짧은데, 요거 6강, 요거 6강. 총 12강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굉장히 반응 좋습니다. 굉장히 반응 좋습니다. 매년마다 거의 만 단위씩 합니다. 자, 그다음 이제 모의고사가 있습니다. 저희 모의고사가 이제 뭐 저희를 대표하는 킬러 콘텐츠가 이제 모의고사입니다. 매년 새로 만듭니다. 24년 시즌도 요 기성모라고 하는 게 기출 석권 모의고사입니다. 뭐 앞으로 자주 듣게 될 겁니다. 한 10월 중순부터 시작합니다. 일주일에 두 번씩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실시간으로 따라가셔도 되고 나중에 책 사서 푸셔도 되고 시즌 1, 시즌 2 각각 14회씩 알겠죠? 이렇게 진행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국가직 지방직 때까지 저희 이제 온라인 모의고사 일주일에 두 번씩 쭉 따라가시는 분들이 보통 한 2, 3천 명씩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물론 이제 이거 말고도 뭐 필요에 따라 사이드 강좌들이 또 한두 개 있을 수 있죠. 자, 결론. 여러분들이 쭉 보면서 오씨 너무 많은 거 아니야? 노노노노. 제일 긴 게 요놈이거든요. 요놈 한번 듣는 거 하고 나머지 다 듣는 거 시간 길이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쌤 개념편 강의를 듣는 게 너무 힘들고 지치고 그래요. 자,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근데 명심하세요. 한국사는요. 개념편 강의, 올인원 강의를 처음부터 끝까지 완강을 했잖아요. 한국사 전체 공부의 절반 하셨다고 생각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개념편 완강 하면요. 그 다음에는 술술술 갑니다. 이순환 하거나 기출 풀 때 있잖아요. 그렇게 힘들지 않습니다. 그렇게 힘들지 않습니다. 제 말이 진짜 맞나 틀리나 한번 보세요. 개념편 강의, 올인원 강의 들을 때만 좀 힘들어요.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추천하는 건 개념편 강의를 그냥 듣지 말고, 개념편 강의 그냥 듣지 말고, 그러면 안 남아요, 별로. 개념편 강의 들으면서 요 놈 한번 같이 병행해 보세요. 대단원, 중단원 단위로 따라가면서 살짝 복습하면서 요 놈 좀 따라해 보세요. 도움 많이 되십니다. 얘가 원래 용도 자체가 그 용도예요. 얘 강의 안 들어도 돼요. 그냥 책으로 따라가면서 한번 해보세요. 알겠죠?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콘텐츠가 크게 보면 이제 이론, 그 다음 이제 기출, 그 다음 이제 기출 OX와 기출 변형, 그 다음 이제 뭐 기타, 모의고사 이렇게 이제 다섯 종류의 콘텐츠가 있어요. 뭐 이게 뭐 진짜 필수는 딱 세 개밖에 없어요. 하나는 올인원, 초생 기준으로.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기출 엄선 800제. 또 하나는 여기 있는 절대연도 절대사료. 이 세 개만 필수고 나머지는 전부 선택인 거예요. 본인 취향에 맞게, 본인 수준에 맞게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돼요. 알겠죠? 자, 저 세 개만 확실히 하시면 돼요. 자, 제가 뭐 자신합니다. 이 믿음, 천국, 불신지역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현실적인 이야기 합니다. 이제 많은 수업, 그러니까 많은 강사들이 자기 따라오면 만점 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자기를 따라가는 게, 그 강사를 따라가는 게 너무 힘들어. 왜? 커리도 복잡하고 강의도 길고 그래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한국사다. 한국사 일주일에 15시간, 20시간 공부해도 그거 못 따라가. 그건 잘못된 커리큘럼이죠. 저는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커리큘럼들 있죠? 일주일에 제가 추천하는 한국사 공부 시간은 9시간입니다. 월수금 3시간씩 강의 듣는 시간 포함해서 9시간입니다. 그 9시간도 계속하라는 게 아니에요. 처음 6개월만. 처음 6개월만 일주일에 9시간씩 강의 듣는 시간 포함해서. 알겠죠? 그 다음에 그 이후로는 한국사 공부 시간 6시간으로 줄여도 괜찮습니다. 그 정도 공부해서 충분히 따라갈 수 있는, 소화할 수 있는 분량입니다. 알겠죠? 저는 여러분들한테 뭐 제 욕심 같아서는, 만약에 여러분들이 뭐 세 과목만 친다, 뭐 국어, 영어, 한국사 세 과목만 친다, 그러면 저 이거보다 훨씬 더 자세하게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다섯 과목 공부하잖아요. 다섯 과목 공부하고 여러분들한테 정말 부담스러운 과목은 법 과목과 영어잖아요. 국어하고 한국사는 그래도 할만하잖아요. 국어하고 한국사가 과목 이기주의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공포 마케팅 막 시전하면서 뭐 한국사 이거 공부 안 하면 너네들 떨어진다 막, 저는 이런 소리 하고 싶지 않습니다. 한번 제 말 믿고요. 선배들이 검증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처음 6개월 동안은 일주일에 강의 듣는 시간 포함해서 9시간 공부해라. 그 다음에 그 뒤에는 한국사 공부 시간 더 줄여도 상관없다. 됐죠? 마지막으로 당부 하나만 드릴게요. 그 지금 이제 제도 변화 이후에 나타난 특징 중에 하나가 한국사를 너무 후순위로 배치하다 보니까, 한국사를 이제 원래 계획은 9월달이나 10월달에 시작하는 게 원래 계획인데 그 전에 법과목 1순환 공부가 안 끝나요. 그래서 이제 미루고 미루고 미루다가 한국사를 1월달에 시작하거나 2월달에 시작하거나, 국가직이 바로 내일 모레 코앞인데 남들은 다 모의고사 풀고 있는데 이제 시작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거의 전체 수험생의 한 절반 가까이 됩니다. 그분들은 그대로 제시갑니다. 여러분, 한국사 그렇게 늦추면 안 됩니다. 제가 추천하는 건요, 7월달에 시작하셔도 되고 9월달에 시작하셔도 되는데 아무리 늦어도 10월달, 11월달에는 한국사 공부 시작하셔야 됩니다.
더 늦게 시작하시잖아요? 진짜 늦습니다. 1년 그냥 버립니다. 자, 앞으로도 이제 여러분들의 공부를 도와드리기 위해서 제가 뭐 강좌 소개 영상 같은 것도 또 찍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공부법, 한국사 공부법 관련 영상도 제가 촬영을 할 겁니다. 자, 어쨌든 뭐 1년 커리큘럼, 자, 저의 콘텐츠를 소개하는, 자, 요거는 뭐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수업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